안녕하세요. 저는 폴리텍 대학에서 전기과 1년을 다니고 전기기능사를 취득 후 현장 일을 1년 정도 하다가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알아보다가 배우락이라는 곳에서 강의 듣고 24년 1회에 합격한 수강생입니다. 저는 하던 일을 잠시 쉬고 필기는 4, 5개월 정도, 실기는 한 달 반 정도 공부하여 한 번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독학으로 해보려 했지만 기능사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든 것 같고 이해도 잘안 되고 학원 인강 등을 알아보다가 주변에 학원도 없고 가성비 등을 따져봤을 때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는 인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과목도 많고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윤석만 교수님께서 중요한 부분과 중요치 않은 부분을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고 처음에 이해가 잘안 되고 머릿속에 안 들어왔지만 윤석만 교수님께서 전에 했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며 풀이해 주시니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는 머릿속에 안 들어올 수가 없도록 강의를 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시험 전날 당일 같은 경우는 제가 잘안 해줬던 내용이나 자주 나왔던 내용을 메모하고 배우락에 있는 실전 CBT를 풀어봄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실전과 비슷하게 연습했습니다. 저희 공부 방법은 몇몇 사람들 보면은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있으면서 집중이 안 되어도 계속 인강을 듣거나 딴짓하거나 잠시 잠을 잔다든지 하더라고요. 저희 개인적인 공부 방법은 제가 제일 컨디션 좋을 때 도서관이나 카페에 가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씩 공부를 한것 같습니다. 각각 공부 방법이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의 의견은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고 할때 딴짓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의견은 필기보다는 실기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필기는 과목이 많아 광범위해서 걱정이 많았다면 실기는 과목 수도 적고 배우락에 있는 실기 관련도 책만 봐도 이해가 잘 되고 진도가 잘 나가더라고요. 두세 번만 봐도 머리 잘 돌았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강의를 들으면서 넘기시고 두 번째부터 직접 풀이 보며 강의를 듣고 하다 보면 세 번째부터 정말 잘 되실 겁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학습자 분께서는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배우락 윤석만 교수님 믿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정말 여러 인강을 들어보고 학교에서 교수님께 강의를 들어봤지만 저에겐 최고의 교수님이십니다.